마지막 소도구 운동입니다, 여러분. 자, 마지막도 전신을 불태울 수 있는 운동을 준비를 해봤는데요. 밴드를 이용해서 어깨 라인, 옆구리 라인, 엉덩이 라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밴드를 쭉 펼쳐서 두 다리를 밴드 위로 밟아주실 건데요. 자, 발은 조금만 넓게, 골반 넓이보다는 살짝 1.5배 정도 넓게 11자로 벌려주시고, 밴드를 팽팽하게 잡아서 어디까지 끌어올릴 거냐면 등 뒤로 올려서 이렇게 어깨까지 얹어줄 거예요. 자, 우리 어떤 동작을 할 거냐면 이렇게 숄더 프레스라는 동작, 밴드를 통해서 숄더 프레스라는 동작을 통해서 어깨를 강화시킬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팔 뒤로 이렇게 밴드를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팽팽하게 유지하고 우리 고관절을 접어서 엉덩이 뒤로 빼고 스쿼트 자세로 앉을 거예요. 자, 밴드 일단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앉을 때는 밴드가 조금 느슨해지겠죠? 하지만 이제 스쿼트 자세에서 일어날 때 밴드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스쿼트 힘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. 밴드 축 처지면 안 돼요. 자, 이렇게 한번 스쿼트 자세로 일어나신 다음에 숄더 프레스로 연결. 쭉 귀옆으로 수직으로 뻗어주세요. 그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옆구리 늘리면서 쭉 한번 늘려주실 거예요. 다시 제자리, 팔꿈치 직각으로 접어서 스쿼트로 내려갈 거예요. 다시 일어나서 숄더 프레스 연결, 그리고 옆구리까지. 자, 옆구리는 너무 많이 내려가서 이렇게 골반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. 서 있는 자세에서 내가 옆구리 늘릴 수 있을 만큼만 가시면 돼요. 충분히 옆구리 자극 느껴지실 거예요. 자, 천천히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서 숄더 프레스 올려주고 옆구리. 자, 그대로 내려올 때도 퉁 내려오면 안 되겠죠? 당연히 밴드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90도 직각까지 어깨와 팔꿈치가 최대한 수평이 되도록 유지해 주시면 되실 거예요. 자, 제가 측면으로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대로 옆으로 서서 자세 잡아줄 건데 허리 너무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 꽉 주시고 팔꿈치 어깨 옆으로 고정, 그대로 스쿼트 자세로 앉아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하나, 둘, 위로 쭉, 앤, 다시 팔꿈치 원위치. 한 번 더 해볼게요. 팔 유지하면서 스쿼트로 앉았다가 일어나고 어깨 힘 줘서 위로 쭉 밀어내시고 옆구리에 힘 주면서 늘렸다가 다시 정면, 어깨에 다시 힘주면서 천천히 90도 직각으로 내려주실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니까 하체에도 힘 단단하게 들어가죠. 옆구리도 운동되죠. 어깨, 우리 직각 어깨라고 하죠. 이 오퇴를 위해서 어깨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숄더 프레스가 가장 어깨 라인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이렇게 연결 동작으로 세 가지 해봤는데요. 이 운동은 총 10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. 가지고 왔어요. 오늘을 마지막으로 데일리 홈트레이닝 시즌2가 이제 마지막이 되었는데요. 다음 시간에 우리 조금 더 좋은 기회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저는 오늘부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데일리 홈트레이닝과
꼭 건강해지세요.